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강준 작가의 단편 느티나무에 핀 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열정적인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지나쳤을까요? 사랑이라 생각하며 제자를 대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변해 교단에서 불명예스런 퇴직을 합니다. 당신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겠지요. 하지만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정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며 공감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에 핀 꽃, 지연이 강준.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다. 그 선택에 의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허나 기뻐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게 운명이고 인생이다. 교정엔 바람들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숨바꼭질하며 논일고 있었대. 30년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막상 학교 정문에 서서 텅 빈 운동장을 뒤돌아보았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배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교무실의 사물을 정리하고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의 경쾌한 음악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또 보험 가입 권유 전화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며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잠시 후 문자가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하기도 귀찮아 전화기를 소파 위에 던져버렸다. 남편은 연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게 몇 년 더 하라고 했지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쇠바퀴 돌듯 하는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다. 남들에게는 자유로운 영혼 어쩌고 하면서 여행이나 하며 살지 했지만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저 틀 안에 갇힌 생활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든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해 왔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던 습관이 몸에 밴 터인데 막상 매일매일이 방학이다 생각하니 이 많은 자유를 어떻게 주체할까 싶었다. 그러나 명퇴 신청을 해놓고 두 달 열흘 제 2막의 3계획에 몰두했다. 우선은 떠나고 싶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프랑스 생장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800km를 완주할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도 예매했다. 준비 작업으로 지난 겨울 방학 동안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제주 올레길도 완주했고 인터넷을 뒤져 여행 정보도 수집해 놓았다. 과감하게 명퇴를 신청하려 했을 때 친구들은 말렸다. 정선에 너 잘 생각해? 말년에 여사는 돈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넌 경제적 여유는 있겠지만 같이 놀아줄 친구 있어? 그때는 호기 있게 대꾸했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이나 해. 여행지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도 쓰고 돌아와서 재미있는 얘기도 해줄게. 혹시 알아? 근사한 남자를 만나 로맨스를 즐기게 될지. 꿈도 야무지다 얘. 너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5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혼자서 여행해본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너희들은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명퇴를 결정한 건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3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실연당한 여인처럼 모든 게 허물어져 버렸고 의욕도 잃었다. 그때까진 매년 새롭게 만나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가르쳤다고 자부했다. 미래를 살아갈 그들이 아름다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제법 인기도 있었고
신년이 되면 집으로 찾아오는 중년이 된 제자들도 많았다. 동기들 누구보다 먼저 교감교장이 되고 정년까지 순탄한 길을 걸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 현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가해하며 부조리한 사회라고 했던가. 예전처럼 학생들도 한결같지 않았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꿈들이 다르고 부모들의 기대 가치가 다르다. 개성들이 강해서 마음속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교사의 가르침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이 많았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과잉 보호와 이기적인 간섭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그런 교육에 대한 애정이 점차로 식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쯤 박연주라는 학생을 만났다. 지도하기 힘들다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으로부터 지각도 많고 손버릇도 좋지 않으니 참고하라는 아이였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니 건축업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난이 비어 있었다. 작년 담임한테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가 있긴 한데 괴물하는 것이다. 가정에 결손이 있는 경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중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박연주도 그런 학생이었다. 그가 매일 지각하고 학교에서 잠만 자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반항과 질풍노도의 세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일했다. 그런 아이일수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온 게 내 교육관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상담실로 불러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주며 상담을 했지만 그는 쓴 약 먹는 것처럼 찡그릴 뿐이었다. 아침 자율학습에 지각하고 조회 시간에 잠만 자는 연주에게 다가가 피곤하지 연주야? 청춘을 너무 즐기는 거 아니야? 혹은 그만 선생님 용서하고 일어나 꿈속에서 누구 만나니? 하면 애들이 까르르 웃었대. 피곤에 착 가라앉은 아침 교실 분위기를 깨려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유머였대. 그러던 어느 날 학급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대. 수학 여행비 가지고 온 학생이 체육 시간에 분실했다는 것이다. 학생부 선생님들과 복도의 CCTV를 풀어본 결과 범인은 박연주로 결론이 났다. 학생부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내가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할 테니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선 박연주를 상담실로 불렀다. 내가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박연주는 대뜸 대들었다. 선생님, 나한테 관심 끊으란 말이에요. 조회 시간마다 다가와 하는 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날 놀리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옆에 있던 잣대로 연주의 팔뚝을 내려갈겼다. 내 진심을 몰라준 서운함과 배신감 같은 것이 일순 분노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 입에서 도둑년 소리가 나왔고 그것이 CCTV에 녹화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결국 나는 경찰에 불려갔는데 폭력의 성추행 혐의까지 덧붙여 있었다. 연주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속옷은 자주 갈아입느냐며 잣대로 치마를 들추었는데 교실을 박차고 나간 연주가 경찰서로 달려간 것이다. 경찰서에서 경위를 조사받는데 연주의 어머니란 사람이 자기 딸을 도둑년 취급했다고 내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웠다. 이런 일이 신문 방송에 났고 교육청에서 심할서를 받아가고 법석을 떨었다. 남편은 합의를 한다며 거금을 물어주었고 박연주는 서울로 전학을 갔다. 인생 허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해서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덕분에 인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시간이었다. 결국 나는 그 사건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고 교감 후보자 연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때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면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쓴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용케 2년을 버티어 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작년 2학기에 동갑내기가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다 낳았던 생채기가 대상 포진처럼 마음을 들쑤셔 견디기 힘들었다. 교감의 웃음을 머금은 표정과 배려하는 듯한 태도는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교육에 대한 열정도 식었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날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졌다. 그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소파에 둔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귀찮아 무시하려는데 신문을 보던 남편이 왜 전화 안 받느냐, 내 앞에서 못 받을 전화냐 하고 놀리는 바람에 퉁명스럽게 응답하니 의외로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대. 선생님, 저 경범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경범이? 조경범 말이지. 예, 그간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어? 하며 슬쩍 남편 눈치를 보니 관심 없는 척 시선은 신문에 두고 있으나 감각의 안테나는 온통 통화 내용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일부러 자리를 옮기자 남편 시선도 따라왔다. 선생님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바람이라도 쏘일 겸 한번 나오세요. 문자 보셨지요? 결례인 줄 알지만 제가 급해서 일방적으로 항공권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일인데? 유선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내일 저랑 데이트 한번 해요. 데이트? 나야 좋지. 통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며 심드렁함으로 위장한 가시밭인 목소리를 던졌대. 누구야? 남잔데? 그럼 난 젊은 남자와 데이트 좀 하면 안 돼? 이제 자유를 만끽할 거야. 내일 서울에서 만나자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왔거든. 좋겠다. 잘해봐. 남편은 내 시선도 외면한 채 신문지를 휙 내던지고 자리를 떴대. 저런 지지리를 붙잡고 조경범이가 어쩌고 하기가 싫었대. 우수가 지난 날씨지만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시골 사람 근문이라도 하듯 바람이 매섭게 옷 속을 파고들었대.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추위에 겁먹어 호들갑 들듯 사람들은 옷맵시를 단속하며 종종 걸음으로 흩어졌대. 만나기로 한 2번 게이트 앞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아도 경범이는 보이지 않았대.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해제하니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대. 오는 도중 접속사고 처리로 다소 늦어진다며 잠시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대. 대합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으니 그제야 스멀스멀 피곤이 피어올랐대. 비행기 안에서도 경범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기대감과 오랜만에 맛보는 여행의 설렘에 눈은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대. 남편은 뜬금없는 혼자만의 여행이 끝내 못마땅했는지 공항까지 태워다 달라는 말에 대답도 않고 아침 일찍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버렸다. 에그 좁쌀, 오랜만에 외출인데 그것도 못해줘? 이런저런 생각에 간밤에 잠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푸석한 얼굴 마사지도 하고 이어져 뒤적이다가 허둥지둥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휴대폰을 놓고 나온 사실을 공항 부근에 갔어야 알았다. 택시를 돌려 집에 들르는 바람에 가까스로 탑승 시간에 맞춘 황당한 일도 겪었다. 교단에 선 첫 학교가 물매중학교였다. 인천에 있는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경기도에서 순위고사라는 것을 보았는데 합격은 하였으나 3월 초 공립학교에 발령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시골 사립중학교에서 신병을 확보했으니 근무하지 않겠냐는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9월이 되면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일 없이 놀기도 그렇고 경험도 쌓을 겸 1년만 근무하기로 하고 물맥골로 갔다. 당시에는 마상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구불구불 덜커덩 엉덩방아를 지으며 1시간 30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산모통일을 열어 지나고서야 내과를 마수한 곳에 물맥중학교는 자리하고 있었다. 학년에 두 학급씩 여섯 개 학급이었지만 학교 역사는 내 나이보다 많은 곳이었다. 물매는 이름처럼 경치 좋고 내과 주변이 평평하여 여름이면 물놀이 행락객들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사립학교인지라 설립자가 교장을 겸하고 사모님이 이사장, 교장 동생이 서무과장, 그리고 며느리가 영어선생이었다. 수학을 담당하는 교감까지 교사는 9명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나는 국어과 병치 과목으로 음악까지 담당해야 했다. 햇병아리 교사였지만 동네에서 제일 인기 좋은 처녀 선생이었다. 내가 부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한 시내가 문관 옆에 새로 지은 양옥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업하는 셋째 아들 색시감으로 점 찍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나는 월세를 물고 살았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특별한 음식을 해놓고는 사택으로 부르기 일쑤였다. 그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사람은 체육을 담당하는 김윤일 선생이었다. 그가 총각이라는 말에 친근감을 느꼈지만 사모님은 이 작은 마을에서는 자그마한 일에도 소문이 확 퍼지니 김 선생과는 같이 다니지 말라는 엄명까지 내렸다. 그러나 난 그때 어느 누구한테도 관심이 없었다. 여기서 낚이게 되면 평생을 시골 구석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끔찍도 했지만 이미 내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고 내과라도 산보하려 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학생들 한두 명, 때론 서너 명이 따라붙곤 했다. 그때 단골 동행자가 조경범이었다. 경범이는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생으로 체격도 준수하고 시골 아이답지 않게 얼굴까지 매끈하게 생긴 아이였다. 유독 말수가 적었고 수줍음을 많이 탔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속이 깊은 늘품 있는 사내 아이였다. 그런 카리스마 때문인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 학생 회장에도 뽑혔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늘 어두웠다. 마을 초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둠의 실체가 부모 없이 무녀인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김 선생을 통해서 알았다. 수업은 교실에 한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많지 않아 볕 좋은 날은 야외 느티나무 아래나 등나무 올린 임간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 황순원의 소나기를 배울 때는 개울가에 앉아 물에 발을 담그고 실감나게 공부하기도 했다. 면 소재지긴 했지만 아이들의 집은 산중턱에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을 등하교하는 학생도 있었다. 당시에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 방문을 다니기도 했는데 집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지만 그 먼 길을 찾아가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이 더 많았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가정 방문 계획이 통지되면 담임을 만나기 부담스러워 일부러 집을 비우는 학부모도 있었다. 선생님이 오시는데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였다. 어떤 집에선 귀한 달걀 하나를 내밀기도 하였지만
사양하면서 은혜할까봐 몇 번 손살에 치다 못 이기는 척 받아오기도 했다. 경범이네 집은 할머니가 구타러 나가면 장기간 외지에서 귀가하기 때문에 경범이 혼자 생활할 때가 많다고 했다. 경범 할머니는 내 얼굴을 뚫어지라 보더니 높은 자리에 오를 귀한 상이라고 했다. 갱배민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 내외가 헤어지는 바람에 내가 맡아 기르게 되었다우. 애비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매달 갱배미 용돈이랑 생활비는 꼬박꼬박 붙어오지요. 할머니는 내가 독공하게 보였는지 살갑게 말을 이었대. 우리 갱배미 돈도 많이 벌고 크게 될 관상이에요. 그런데 나가 늙고 자주 아파서 당장이라도 죽게 되면. 할머니는 늙은 게 서러운지 옷걸음으로 눈가를 찍었대. 경범인 다 컸어요 할머니. 통솔력도 있고 사례가 깊어요. 할머니도 경범이 출세하는 거 보려면 힘내서 오래 사셔야죠.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경범이를 자취방으로 불러 음악도 들려주고 커피도 마시게 했다. 개울가를 걸으며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울 다녀올 때면 학용품이며 선물도 사다 주었다. 그러나 경범인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이 경범이와 나 사이를 의심하며 수군댄다는 건 한참 후에야 알았다. 그때는 초임이라 편애가 다른 학생들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것을 몰랐다. 어느 날 김윤일 선생이 나를 교무실 밖으로 불러냈다. 정 선생님, 경범이와 연애하세요? 교단 선배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마을에 별하별 추한 소문이 다 났어요. 연애? 그렇구나. 동성과 연민에 대한 행동이 남들 눈에는 연애와 사랑으로 보이겠구나. 어쩐지 요즘 학급 아이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시큰둥하더라니. 옆반 민성이가 장기 결석하는 이유도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김 선생은 말해주었다.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둘이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나는 경범이를 불러 알아듣게 얘기하고는 서로 행동에 조심하자고 했다. 경범이는 말뜻을 금세 알아차렸는지 내 주변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 언젠가 꿈에 대해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꿈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니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적어내게 했는데 경범이는 엔지니어라고 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외국 작가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시골에서 자란 두 학생이 20년 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형사로 한 사람은 범죄자로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시골 학생답지 않게 제 생각을 잘 표현하는 영숙이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우리도 만나요 선생님.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를 했다. 20년은 너무 길어요. 10년 후에 봐요. 그래, 그때 누구는 애 엄마가 되어 있을 거고 누구는 용감한 군인이 되어 있겠지. 너희들이 변한 모습을 나도 보고 싶구나. 어디에 있건 다 올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은 자신 있다는 듯 예 하고 대답했다. 대호는 마을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지 말고 농사 지어라 했대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자 대호가 주먹을 쥐고 태규의 옆구리를 콱 쳤다. 나도 고등학교 갈 거야 임마. 언제 어디서 만나요?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주시했다. 언제가 좋을까? 그래, 직장 가신 애들이나 멀리 있는 애들이 오기 쉽게 공휴일로 정하자. 그럼 3월 1일요. 모두 노는 날이잖아요. 영숙이가 날짜를 정했다. 그래, 10년 후 정확히 1990년 3월 1일 12시에 여기 느티나무 아래서 만나자. 아이들은 좋아요.
안 나오는 놈들은 죽어 하며 꼭 기억하겠다는 듯 책임이 공책에다 적었다. 그렇게 내 초임 시절은 많은 추억을 남기며 흘려갔다. 연말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시험이 있었다. 학급 아이들 몇 명은 농업고등학교에,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이웃 읍내 공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10여 명의 애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했다. 그때 경범이도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했지만 상담을 받은 후 공고 기계과로 진로를 바꾸었다. 학교와 계약한 1년이 다 되던 날, 난 성남에 있는 어느 중학교로 정식 발령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학교에서 사물을 정리하고 자취 도구를 챙기는데 경범이가 와서 거들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책 한 권을 주었다. 리어카에 짐을 싣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온 그는 버스 화물칸에 짐을 싣고 막 차에 오르려는데 꾸벅절하며 울먹이듯 말했다. 그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절대 아니고 꼭 찾아뵐게요.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어 내밀었다. 메모지가 달린 간이 수첩이었다.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차창으로 보니 떠나는 버스를 따라 달리며 그는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차창에서 시선을 거두었으나 눈물은 저 먼저 알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눈이 붓도록 울다가 수첩을 열어보니 첫 장에 1990년 3월 1일 12시 잊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성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그 이듬해 결혼을 했다. 남편이 고향인 제주의 전문대학에 전임 강사 자리를 얻자 나도 제주도로 학교를 옮겼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생활은 바빴다. 첫애를 출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혼의 달콤함은 맛도 못 본 채 둘째애를 낳고 학교를 몇 번 옮겨 다니다 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갔다. 남편은 계약이 하루 앞인데 아이들을 놔두고 무슨 짓이냐며 버럭 화까지 냈다. 사실 사전에 의도된 여행은 아니었다. 나는 육아와 가사에 쫓기고 학교 생활에 붙들리다시피 하다 보니 물매 아이들과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1990년 2월 하순 담당 부서 배송이 끝나고 새로운 교무 수첩을 받았는데도 표지에 금박으로 박힌 1990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반들거리며 시선을 끌었다. 또 한 해 농사 시작이구나. 반복되는 생활에 무슨 활력이 없을까 생각하는 순간 전류가 온몸을 짜릿하게 흐르며 아이들과의 약속이 떠오른 것이다. 아,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10년을 기다렸을 아이들의 실망감은 어찌 되었을까? 남편에게 알리기도 전에 항공권부터 예매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떠 하늘을 걷는 느낌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입끝에 웃음을 달고 다니자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경사로운 일이 있느냐고 인사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짐작한 대로 무슨 철없는 헛소리라며 이런 지하에 묵살당했다. 밥은 어떻게 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밥 해주는 기계야? 있는 반찬 차려 먹지도 못하냐고. 며칠도 아니고 단 하루. 그것도 공휴일인데 아이들 못 봐줘? 그날 골프 약속 있어. 남편은 없는 약속을 둘러댔다. 순간 눈물이 내 자존심을 드러내려 했지만 돌아서서 슬쩍 훔쳤다. 눈물을 보이면 지는 거다. 이게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인가? 난 내 삶도 없는 종인가? 그날부터의 냉전은 출발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비행기에 올랐다. 10년의 세월이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자연은 옛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데없다란 식구가 떠올랐다.
사연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하나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산을 허물어 길을 내고 황토 위에 시멘트와 아스팔트를 부어 길을 넓혔다. 그래서 구불구불 먼지나고 덜컹대던 길이 곱게 펴지고 훤하게 뚫렸다. 문명은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1시간 30분이나 걸렸던 버스길이 새 1시간도 되지 않아 나를 물맷골에 데려다 놓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들 변했을까? 도랑거리며 흐르는 냇물은 나를 반기는 듯 햇빛을 튕기며 윙크했고 겨울 맞은편엔 전에 없던 음식점이며 주유소며 가게가 나그네의 방문이 신기한 듯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대. 학교의 낡은 목조 교사는 말쑥한 양옥 건물로 바뀌어 있었고 운동장에선 어린아이 두 명이 강아지를 희롱하며 놀고 있었대. 교문 옆 물어들기 시작한 느티나무는 햇볕을 받아 하얗게 반짝였다. 교실은 모두 잠겨있어 사택을 찾았으나 공휴일이었은지 사람이 없었다. 할일 없이 뒤편에 있는 임강교실 토끼상이며 텃밭으로 가니 숨었던 옛 추억이 하나둘 튀어나왔다. 어디선가 울린 사이렌 소리가 달콤한 상념들을 앗아가 버렸다. 시계를 보니 12시였다. 몇 명이 나왔을까? 빠른 걸음으로 교사 앞으로 나와 느티나무를 보았는데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도 가고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하고 다투면서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도 경범이만큼은 올 줄 알았는데 느티나무 아래 망연히 앉아 30분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갔는지 다리마저 후들거렸다. 학교를 나와 마을 소입에 있는 경범의 집을 찾았으나 초가는 폐가가 되다시피 하였고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개울가 인도를 따라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방금 지나쳤던 승용차가 되돌아오더니 길 건너편에 섰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청년이 발이 불편한지 쩔뚝이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낯선 사람의 접근에 위협을 느끼며 멈춰섰는데 청년이 꾸벅 인사를 했다. 정선의 선생님 맞으시죠? 저 박대호입니다. 박대호? 어머나 대호가 이렇게 컸구나. 아까 차에 기름 넣다가 선생님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긴가민가 생각하다가 확인하려고 왔는데 맞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호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점심을 대접하겠다며 식당으로 안내하더니 쉬지도 않고 저간의 소식들을 뱉어냈다. 조경범에 대한 소식이 무엇보다 궁금했다. 경범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뭐? 아니 그 착하던 애가 어째서?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영 변했어요. 참 선생님도 아시죠? 이민성이라고.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그 아이? 예. 민정이가 집안의 반대로 경범이를 멀리했나 봐요. 부모가 서울로 민정이를 숨겨버린 후로 경범인 읍내에서 술만 마시면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어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커서 시련을 겪게 되면 실망과 분노가 보통 사람보다 3배 이상 크다던 글이 생각났다. 할머니는 작년에 경범이가 사고치는 바람에 쓰러져 서울 병원에 가셨는데 그 후론 소식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아니 무슨 사고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귀에서 웨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그 말을 해독 못하는 듯 고장난 컴퓨터 화면처럼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가만히 대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경범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걸 군대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으며 사단까지 땄어요.
제대에서 읍내에 도장을 차리려고 슈퍼 위층에 간판을 달고 운동기구도 사놓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며 당장 나가라고 했대요. 자신은 기독교 장로인데 무당의 자식한테 건물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무당의 자식이라는 말에 경범이가 돌아버린 거지요. 참, 할머니가 무녀였지? 어머니도 무당이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범 아버지는 서울로 도피했고, 어머니는 자살을 했대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대.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대. 경범은 분노를 참지 못해 밤새 술을 마시다 새벽녘에 칼을 들고 건물주를 찾아가 찌른 거지요. 연신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내가 할수 있는 소리는 저런저런 맞장구뿐이었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을 냅다 차서 계단에서 굴러 갈비뼈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경범은 슈퍼마켓 앞에 소주병 맥주병 박스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출동한 기동 타격대와 대치하는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소문을 듣고 갔더니 친구인 나도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 경범이는 정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나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했고 김윤일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야 자수를 했어요. 김 선생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김 선생님 말은 듣더라고요. 왜 나를 찾았을까? 컴퓨터보다 빠르게 두뇌 회로가 연결되었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사람의 정의란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군대를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병무청에 갔다가 특수부대원 모집 포스터를 보고 그냥 쌍권 총 차고 베레모 쓰고 멋지게 악당들을 소탕하는 영화 생각만 하고 자원을 하게 되었지요. 두 차례 신체 검사를 받는 날로 입영 통지서도 없이 끌려가서 모진 훈련을 받았어요. 멋지게 싸우고 가볍게 죽는다는 신조 아래 고공 침투 훈련, 폭탄을 안고 목표물에 투신하는 법등 훈련은 도덕심이나 양심을 말리는 한마디로 살인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개패듯 혹독하게 두들겨 패면서도 180도 인간을 개조시키려 했어요. 전부 독종이 되어갔지요. 외출도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훈련 중간에 부상을 당해 제대하게 되었지만, 때우는 눈물을 훔치는 나를 슬쩍 바라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엄청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도 경범이한테는 담뱃개비였어요. 시비를 붓기만 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대요. 몇년전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경범이는 제대를 앞뒀는데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부대원들과 일주일간 시위를 했대요. 10년 만의 여행은 그렇게 씁쓸한 소식만 듣고 돌아왔다. 그후 5년이 흐른 어느 날 조경범한테서 전화가 왔다.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신부 앞에 배려가 많은 순진한 양으로 변해 있었다. 활달함으로 바뀐 그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차있어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군대에 있을 때 펜팔로 만났어요. 감방 갔을 때 일주일에 한번 3분 주어지는 면회 시간에 매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정성을 보고 마음 고쳐먹었지요. 순응하며 살자. 그래서 예수님 말대로 교회도 나가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했어요. 모범수로 복역을 앞당긴 경범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대. 선생님이 다녀가셨다는 걸 대호를 통해 들었어요. 저도 그날은 철창을 붙들고 하루 종일 울며 지냈어요. 그랬구나. 헤어지던 날 선생님이 주신 책 기억나세요? 무슨 책이었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란 책이었지요.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고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았어요.
그러고서 15년 동안 전화 한 번 없었는데 이제야 무슨 바람이 불어 나를 찾은 걸까? 30여 분을 기다렸을까? 외제차가 내 앞에 와서 섰고 정장을 한 건장한 중년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경범이었다. 그는 환한 웃음을 날리며 선생님 하고 다가서더니 손을 내미는 나를 덥석 끌어안았다. 뒷자리에 모시겠다는 것을 사양하며 굳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안전벨트를 당겨 내 몸을 결박하고는 출발했다. 보기 좋구나. 성공한 모양이다. 죄송해요. 그간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니 된 거야. 그게 선생님들 마음이거든. 불행을 겪은 제자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네같이 성공한 제자를 볼 때 보람을 느낀단다. 선생은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많이 달라. 선생님, 상황 다 전해 들었어요. 그게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맙다. 위로를 다해주고. 그런데 무얼에서 이리 큰 돈을 번 거야? 사람은 다 때가 있나 봐요. 아버지가 병환으로 IMF를 맞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 IMF 때 아버지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과 폐차장만 운영했어요. 헐값에 나온 버스, 택시들을 수리해서 되팔고 고철로 넘기면서 돈을 모았지만 연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미국 바이어들과 연계되어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게 되었고요. 도시가스 설비공사까지 손대서 전국 곳곳에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 장하구나. 내가 다 우쭐해지는데.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물매중학교요. 금년 3월이면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 지 딱 30년이잖아요. 연락되는 동창생들 몇이 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지금 너희들 나이가 40대 중반이네. 모두 잘 나가고 있어요. 태규는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고 대호는 농협조합장이 되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대. 도로변에 호텔과 빌딩도 보였대. 차가 미끄러지듯이 학교 정문을 들었었는데 깜짝 놀랐대. 교문에는 정선의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잎새를 떨궈버린 늙은 느티나무 가지에는 형형색색의 고무풍선과 리본이 가득 묶여 한들 그리고 있었대.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쏟아졌대.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정선애를 환호하는 가운데 차에서 내렸으나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대. 연상인 듯한 중년들이 제자라고 손을 내미는데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어렴풋했다. 훌륭하고 건강하게 커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이사장실로 안내되었다. 선생님,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이 학교의 선후배이거나 마을의 유지들입니다. 모두가 물매중학교의 재단 임원들이지요. 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제가 인수했어요. 3월 2일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자 해서입니다. 내 귀를 의심하다가 말듯이 입력되니 가슴이 뛰었다. 교장, 난 자격도 없는데. 선생님의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순간 난 두근대는 가슴을 억누르며 역정을 내듯 말했다.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꼭 선생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재단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하는 동안에도 승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었지만 나는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하루 말미를 얻었다. 비행기를 탑승한 내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내 인생 2막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다시 제도권의 틀 속에 가두다니
세워놓은 여행 계획은 어찌하고 이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나? 학생들 앞에 다시 서면 옛날의 열정은 되찾을 수 있을까? 선택의 갈등은 제주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